그 뭐 불이 중간으로 좁게 들어가 펴 닿더라도 그 다음에 주루뚝을 이만큼 이만큼 해보자고 이만큼 주루뚝을 이만큼 하면은 이 부분은 섞기가 있겠죠. 이거는 분명히 섞이겠어. 그러면 이 불이 이제 들어갔다가 이 녹겠잖아요. 근데 주루뚝을 아궁이 쪽 가깝게 이마지 내려오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은 물론 이 편불이 일로 바로 나갈 거지만은 처음 일로 안 들어가요. 펴가 이리 돼요. 여기는 냉습이 꽉 차가 있는데 여기는 냉습이 처문지는 있겠지만 처문지는 밀면은 여기는 냉기고 여기는 옮기고 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문지 불을 이렇게 불을 고리 속에 넣다 보면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이거는 냉기, 습기, 이거는 옮기, 열기 이 나눠지다가 고리 속에 이렇게 나눠지다가 점점 옮기가 이 나눠진 것이 이렇게 점령을 한단 말이에요. 진행하는 우쪽으로 옹기는 우리에 붙으니까 우쪽으로 점령을 하고 냉기는 이쪽에 밀리면서 이쪽에 많아지고 이거는 적어지면서 자침간으로 하자. 이게 자꾸 미니까 자침간으로 냉기가 계속 빠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점점 양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게 자꾸 내려온단 말이에요. 옹기층이. 초먼지는 아궁에 불이 밀면은 이렇게 서로 대치로 싸운단 말이야. 싸우다가 계속 들어가면은 냉기는 밑으로 열기는 올라오고 가면서 계속 미니까 밀린 이 냉기는 계자리 밑에 좌측관으로 해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점점 옹기층이 넓어지면은 방해구역까지 뜨시단 말이야. 그럼 저기서 지금 저 밑에 좌측관을 빼셨잖아요. 네. 올해 끝선 냉기 끝에 지금 주루뚝이라고 봤을 때는 그까 주루뚝 하면 안 되고, 그래, 주루뚝 이만쯤 하니까,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 부분에는 습기가 있다 하더라도 아궁이 근처니까, 습기가 없다고 봐야 돼. 일단 불이 펴니까, 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먼저 들어간 거지, 처음에는 획적으로 들어가지만은, 여기서 나올 때는 종적으로 나눠지가 나온단 말이야. 주루뚝 최대한 더 길게 앞으로. 그렇지. 30, 길게 빼도 열기가 일로 다 들어가버리 나가버리면 안 뜨실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불은 냉기 습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중앙으로 건조한 대로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깡패 세 사람 만났다 딱 봐가지고 이 양 터질 거 제일 두목을 줄고 패버리면 많이 안 맞아. 근데 두목은 나누고 밑에 쫄따구 패버리면은 세 명한테 나한테 식상해 터진단 말이야. 그게 제일 대빵, 제일 오야지, 제일 그 두목을 패가지고 안 되면 엄살을 부려야 된다. 내가 지금 심장병이 좀 있는데 한번 하여튼 수상과 방을 가리 않고 엄살을 부려야 피해야 안 맞는단 말이야. 맞는데도. 근데 대장하고 싸우는데 쫄따구가 덤비겠냐 말이야. 체면이 있지. 안 덤비지. 그럼 주류도를요. 그 함실 쪽으로 최대한 길게 빼면 뺄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는 예.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상하로 나눠지잖아요. 예예. 예. 그런데 그 밑에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열창은 위에 구들장 밑에 한 5cm 밖에 열창은 그 밑에 한 고래 높이가 40 정도 한다면은 35cm는 다 공간인데 얼마나 잘 빠지겠어. 냉기는 내려가기를 좋아하니까 밑으로 얼마나 잘 빠지겠어. 잘 빠진 힘에다가 뜨신 열기를 조금만 밀어줘도 더 잘 빠지잖아. 엉덩이에 넌 떨어지는 놈을 한참 더 때리면 더 빨리 떨어지듯이. 네? 올라가는데 조금 더 보태주면 더 잘 올라가듯이. 그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선생님께서 구두를 놓으실 때, 예. 그 함실 쪽 벽하고 거리가 주류도
그 확장기가 나오는 게 그 거리가 어느 정도로 해가까지 아, 정도 그러면은 감각적으로 이제 그 감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어, 저 앞에 차가 100마일로 온단 말이야. 내가 60마일로 가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 거리가 얼마니까 몇 도를 몇 초에 꺾어야 돼. 이렇게 운전하는 건 없잖아요. 빨리 오면 빨리 꺾고 늦게 오면 늦게 오고 감각으로 운전을 해야지. 어떻게 뭐 몇 분에 이렇게 그거는 구두를 좀 나 보셔야 알지. 뭐 한자 정도가 적당하다든가 뭐. 그것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아, 예. 그게 놓는 구두이 산밑인지 예. 모래바닥인지 아. 냉습이 얼마나 난지 옛날에 미나리깡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섣불리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오늘은 그 원칙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그런 것은 이제 해보고 안 되면 또 질문방 있으니까 질문방 올리면은 또 너무 백수가 남는 거는 시간뿐이라고 또 내 그림 좀 그릴 줄 아니까는 주름뜨기 거리가